마치고요. 공항으로 갑니다. 터널 A1이 그 2가 있어요. 그랩 인연으로 맺어진 이 친구랑 3일 동안 계속. 예, 오늘은 약 한 3만원. 네. 35,000원 주고 해. 5시간 투어를 같이 했습니다. 세 군데. 쇼핑센터 하나랑 마블산이랑 오행산이랑 그리고 커피숍. 그리고 마지막에 공항. 네 군데. 네, 네 군데를 주고 한 35,000원. 예, 수업을 전했습니다. 다낭 이청사인데요. 터미널 2인데요. 다낭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요 앞에 택시들이 서 있고요. 이 다낭 터널 2의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입국하실 때요. 여기가 입국창인데 그냥 밖이에요. 네.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 이제 차를 택시를 잡으시거나 버스는 힘들겠죠? 네, 택시 잡으시고 여기서 그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오셔서 왼쪽에 보면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비교를 하세요. 물어보고 괜찮은데 하시면 되고 약간 좀 수수료가 세요. 그래서 여기서 100달러나 50달러 정도 하시고 다음날에 일찍 오시면 아침 낮에 한마켓에 가셔서 거기서 환전하시면 이익을 더 보십니다. 대부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한마켓 여기 수수료가 제일 괜찮은 곳을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여기 은행도 있고요. 네,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하루치를 한 100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서 그랩을 타셔도 되고 택시를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 택시 회사가 두 개예요 보니까. 여기는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하얀색과 녹색이고 기사들이 보시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네, 넥타이 친절합니다. 네, 서비스도 괜찮으니까 미터기로다가요. 네, 그래서 다른 동남아처럼 뭐, 네, 뭐 도는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갑자기 사람 많이 나오면 그랩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호텔까지 별로 안 멀어요. 15분에서 30분 안에 다 도착을 하니까 한 20분 정도? 네. 미키까지도요. 그 큰 돈이 안 드니까 10,000원 아래일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이고요. 저쪽 보시면 밖에 담배피는 데가 있어요. 보통 여기다 내려다 줍니다. 옆으로 3층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해주는 데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가 이제 3층입니다. 예, 2층에는 그냥 사무실만 있어서 미용실이 없습니다. 저 보시면 저 오른쪽에 하일랜드 커피숍이 있고 예, 저기 보시면 그 오른쪽에 환전하는 데랑 약간의 먹을 거 파는데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 예, 짐 같은 거 수송해주는 데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게이지가 있어요. 네, 스케일이 있어서 짐을 무게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도 한번 가보죠. 오른쪽에 뭐가 보드로 자기 비행기 체크인하는 곳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인을 하시면 예,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짐 검사는 다 안에서 해요. 네, 체크인을 한 다음에 가시면 되고 저쪽 끝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시죠. 그 진에어는 왼쪽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네요. 네, 왼쪽에 있고 여기도 반대쪽과 비슷해요. 네. 컨비니언 뭐 편의점 비슷한 게 있고 비행기표 파는 데 있고 네. 그리고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안에 뭐가 있는 면세점이 이제 롯데 면세점이 있는데 가서 보시죠. 간단해요. 근데 신발을 벗어야 돼요. 벗으면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먼저 예, 롯데 면세점 있네요. 아, 잘 잡았네 이 새끼들. 예, 양쪽으로 이렇게 면세점이랑 있습니다. 예, 게이트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게이트 살아서 먼저 왼쪽으로 가볼게요. 롯데입니다. 훌라도 있고 뭐 예, 술이랑 예. 정관정도 있고 헤네시스 예, 보통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담배나 그리고 여기 판도라도 있고 스왈로시티도 있고 예, 정관정도 있어요. 예. 여기 오시면 뭐
에스트라우더도 뭐 SKT도 듀얼도 있고 설아수도 있고 서세이도 있고 랑콤. 아, 후가 없네. 아쉽다. 네, 이게 롯데 그 베트남 그 다낭 공항에 있는 네. 여기까지 아까 옆 양옆으로 딱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있고.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음식점이 두 개 있네요. 저쪽에 하나 있고 술 파는 데 있고 어, 야 나오시면 저쪽에 또 버거킹 있네요. 아, 소비니어 샵이 많네요. 근데 뭐 롯데 쇼핑 우리가 이거 쇼핑점 마트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은시장이나 아 저서 어, 여기 일본, 거기, 듀티프리 샵이네요. 어, JDY, 아. 중앙에 이제 한국 롯데가 있고, 아, 롯데가 한국에 앉잖아. 이게 있고요. 예. 비슷합니다, 좌우로. 여기는 오른쪽에, 나오시면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예. 중국식 음식이 좀 고급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음식점이 한 3, 4개 정도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롯데랑 일본 이렇게, 예. 웨이팅은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1층으로. 예. 구조가 조금 재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면접 줄이려고 했는지, 예. 이렇게 하면 1초로 내려가야 됩니다. 웨이팅 하는 곳이. 근데 충전하는 게 별로 잘 안 보여요. 예.